자, 비타민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식구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용건 씨, 홍경민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순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김숙 씨, 김태현 씨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치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한진, 그리고 박미찬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주말 또 오래간만에 인순이 씨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야, 역시 그 화면만 쫙 비춰도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내추럴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나오신 거라고 말씀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냥 머리만 갖고 툭툭 털면은 그냥 이 머리 돼요. 네. 그냥 툭 올리신 거죠? 네, 머리. 그냥 예. 염색 때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러게요. 원래 네. 그 머리 그대로.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죠, 머리가? 힘이 좋아요. 아, 힘이 좋으세요. 네. 그 서는 머리를 한동안 김숙 씨가 했었었는데. 확 내렸어요. 오늘 확 내렸네요. 요 머리로 예. 그 현미 선생님 하면서 아, 네. 네. 줄였었는데. 아, 오늘은 정말 사람처럼 하고 왔어요. 괜찮습니다. 예. 아닌 인순이 씨가 요즘에 그 신곡이 진짜 오, 좋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어퍼컷. 네. 예. 한 소절 좀 부탁드릴까요? 오. 예. 아유, 예. 감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고민해 밤새 날 흔들어 놓을 거야. 어퍼 어퍼 자 어퍼컷 날려 와다다다다다 모두 달려. 진짜 나이를 잊은 이 몸매가요. 예. 제가 아까 분장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훔쳐봤어요. 아. 완벽한 S라인을 유지하고 야.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럴 수가 있죠? 유지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아주 예쁘고 작은 드레스를 매일 걸어놔요. 예. 아, 저기에 꼭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굶기도 하고 오. 운동도 하고 예, 또 이렇게 식사를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야채만 먹기도 하고 네. 아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기에는 백조 같은데요. 저도 계속 와, 이렇게 노력하고.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옷을 걸어놓고 저 옷에 들어가겠다 이런 집념. 네. 김숙 씨도 좀 집에 뭐라도 좀 걸어놓으세요. 예? 예. 뭘 걸어놓으시길래? 족발 걸어놨어요. 아 족발을 왜 걸어놔요 거기다. 예. 거기에 놔두면은 식욕이 확 땡겨. 요즘 한참 먹을 나이죠 뭐. 아, 그래, 그렇지. 근데 김숙 씨도 옆에서 좀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지. 아, 자꾸 네. 이렇게 뭔가 비교하듯이 아, 김숙 씨는 뭐든 아, 걸어놓으세요. 김태현 씨 직접 해주세요. 예, 아주 따뜻한 멘트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김숙 씨가 네. 저기 우리 인순 씨를 뵙고서 네. 아 나이를 잊은 몸매다. 네. 나이를 무색해 하는 S라인 몸매다. 네. 저 김숙 씨 봐도 나이를 잊은 몸매 아닙니까? 누가 30대라고 생각합니까? 30대 치고는 굉장히 나이를 입고서 프리하잖아요. 아, 아, 따뜻한 멘트네요, 네. 역시. 네. 야, 훈훈하네요. 몸매가 좋으시죠? 아, 그런가 하면 우리 홍경민 씨가 애절한 발라드로 또 돌아왔습니다. 예. 노래가 좋아요. 제목이 사랑은 네가고 후회는 내가 한다. 강합니다. 아, 예. 사랑은 네가고 후회는 내가 한다. 제가 홍경민 씨 팬이에요. 오.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 지금 바로 이렇게 신곡 나온 거를요. 그 이제 방송 보기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오. 아, 들려주세요. 그럼 좀 길게 좀 들려주세요. 그래 한번 좀. 어떻게 길게요? 내가 참 우습다 네가 참 무섭다 서로 다른 우리 사랑이 싫다 그때는 몰랐던 그 눈물의 의미 사랑은 네가 모든 후회는 내가 한다 야. 가사가 굉장히 남자답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할 때 예. 이렇게 길게 불러본 게 처음이어서. 게다가 지금 뭐 대선배님 그래요. 앞에서 칭찬을 예. 듣고 하는 노래라 더 떨렸을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사실 저희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 가면 예. 제 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들 막 저한테 막 와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그럴 때 인순이 선배님 같은 이렇게 방송 공간에 계시면 예. 저희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오늘의 애기 같아요. 애기가 되죠. 예. 예. 아, 그리고 홍경민 씨가 나와서 저도 너무 좋아요. 왜요?
아, 그동안 비타민 고정 출연하면서 네. 술, 담배 아이콘으로 제가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담배 하면 홍경민 씨는 정말 아~ 끝판 대장이거든요. 그렇죠. 동결자. 김태현 씨나 저나 아까 뭐 우리 뭐 인수희 선배님 김숙 씨의 어떤 그 뭐 나이를 잊은 몸매 이런 얘기 나왔지만 네. 저랑 김태현 씨 정말 그 나이를 잊은 피부. 와, 우유를 가리기 힘들어요. 예. 누가 더 울퉁불퉁합니다. 그렇죠. 예. 2011년 어느 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이거 주려고. 이게 뭐야? 이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반지네? 선영아, 그거 프로포즈 반지야. 오빠랑 결혼해 줄래? 그래. 근데 오빠, 나 이 반지랑 세트인 목걸이도 있던데. 이왕이면 그것도 사주면 안 돼? 어, 그래 그래. 오빠가 열심히 돈 모아서 다음 주에 꼭 목걸이도 사줄게. 대신 나랑 결혼해 준 거다. 어? 알았다고. 우여곡절 끝에 짝사랑하던 모델 출신 여자친구 선영에게 새로운 승낙을 받게 된 명수. 아, 뭐? 아, 그러니까 고작 프로포즈 때문에 몇 달치 월급을 다 쏟아부은 거야? 아, 조용히 해. 아, 그럼 어떻게 하냐? 여자친구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지. 그동안 걔한테 쏟아부은 돈 도대체 얼마냐? 아, 다다리 가방에 옷에 화장품에 이게 우리 분수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아, 나같이 보잘것 없는 남자랑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아, 감사할 따름이지. 순애보입니다, 순애보. 아유, 답답해. 어, 아이고,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여기, 여기 올리세요. 아, 김군, 괜찮겠어? 너 무리하지 말지. 열심히 삽니다. 재어림 잘 아시면서. 아, 조심해야 돼. 자, 올리자. 하나, 둘, 조심해. 이삿짐 센터 직원인 명수는 아, 이처럼 무거운 짐을 허리에 그래? 올리는 일이 많은데 명수야, 또 허리에 무거운 거 올리고 잔뜩 구부린다. 또 이러다 허리 완전히 망가져. 나처럼 이렇게 기구를 사용하라니까. 아, 난 구식이라서 그런가. 영 어색해서. 먼저 간다. 아유, 아, 명수야. 목이야. 아유. 그럴만도 하죠. 허리. 아. 아이고. 아. 그렇게 자세 좀 똑바로 하라니까. 봐. 무거운 짐 때문인지 이렇게 늘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곤 했다. 아유, 참아, 참아. 아. 이 여자친구 어머니와 첫 대면을 하는 날. 아,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래도 나는 명수 씨 마음 하나 보고 허락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서 절한다는데 뭐 좀 없나? 그래 그래 오빠, 우리 엄마 밍크 코트랑 명품 백은 기본인 거 알지?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이죠. 우리 예쁜 선영이 작은 집에서 청승맡게.